상당히 이제 극우적인 시각으로 예. 발언하실 게 또 있다 보니까 적절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뭐 이번 해당 안 되겠지만 예. 다음부터는 청문회 걸쳐서 국민적 검증 거치자 이런 취지로 법안을 발의하실 것 같습니다. 예. 굳이 임명을 하면 이게 말이 좀 커질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텐데도 대통령께서 직진이셔가지고 예. 항상 그냥 임명을 하신 네. 겁니까? 우리 대통령은 상당히 그 주관이 강하신 분이세요. 예.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사실 뭐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그런 예.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그다지 뭐 환영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청문회 통과 안 되도록 임명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 몰려다니기나 하고 어? 몰려다니진 않습니다. 아, 뭐 이번에도 밖에서 몰려다니잖아요. 그 시간에 예. 공부를 하시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이런 법안을 발의를 못하는 겁니까? 뭐 사실은 발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뭐 공부 안 했어요. 뭐 그만큼 민주당만큼 어떤 그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예, 생각이 들죠. 예,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1부 제가 아까 주제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 예. 예, 여기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송재호 의원이 지금 발의를 했거든요. 네, 예. 이 내용 갖고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발의한 배경이 당연히 있잖아요, 센터장님. 아무래도 이제 김광동 위원장님께서 예. 이제 과거의 4.3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극우적인 시각으로 예. 발언하실 게 또 있다 보니까 사람 단체들이라는 거 도민들 입장에서는 예. 사실 과거사를 사실 제대로 규명하는 자리인데 예. 적절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뭐 이번 해당 안 되겠지만 예. 다음부터는. 청문회 거쳐서 국민적 검증을 거치자 이런 취지로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김광동 그 지금 현 위원장의 이제 과거 발언, 과거 주장인데 예. 제주 4.3 사건을 이제 남조선 노동당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죠? 상당히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예. 일관되고 지금도 뭐 생각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은데. 딱히 바뀌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예. 자, 우리 4.3 위원이신 현 변호사님. 저기 예. 김광동 위원장 처음에 임명될 때 그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솔직히 그 당시는 이제 그분이 예. 그런 발언을 했는지 잘 몰라서 예. 뭐 특별한 감성 느낌은 없었고요. 예. 사실은 또 그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우리 4.3 위원회의 어떤 그 활동에는 예.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예. 못하니 예. 그래서 뭐 사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뭐 각자 자기 생각은 있는 거니까요. 예. 아, 의미 없는 분입니까? 아니, 중요하죠. 사삼위원회의 활동과 예, 예. 관련해서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실은 그분의 예. 어느 한쪽 부분을 좀 이렇게 강조하고 네네. 확대해서 그렇지 그 당시 이제 그 남노당의 예. 그 저 지도부가 관여했던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희생자의 범위를 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또 기준도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부분을 만을 너무 강조해서 보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예. 아닌가 싶습니다. 그 김광동 위원장이 이제 과거 발언들 중에 이제 4.3과 관련된 발언도 있었지만은 5.18과 관련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에서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는 거는 이제 거의 정설이 돼가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포한 행위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다라면서 이제 주장을 했던 바도 있고 해서 예, 그렇죠. 사실 예. 저희뿐 아니라 제주도뿐 아니라 이제 광주에서도 이분 임명될 때 좀 들고 일어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송재호 의원님 전에도 예. 광주 관련된 이제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예. 거의 유사한 법률을 이제 발의하셔가지고 현재 논의 예.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발언을 예전에 했었고 이게 논란이 됐었다는 거는 사실 대통령께서도 모르지는 않으셨을 텐데 근데 예. 굳이 임명을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좀 의심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황적으로는 이제 예. 김광동 의원께 저 위원장께서 예. 직전에 네. 직전에 이제 국민의힘 추천으로 해서 예. 진화의 상임위원이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임위원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럽게 예.
이제 위원장까지 하나 예. 맡아야 되는데 맡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아마 근데 하필이면 과거사정립위원회 위원장입니까? 그러니까 직전에 과거사위원회 상임위원이었습니다. 승진을 한 거죠? 예. 아 승진, 예. 아, 승진. 장관급이니까. 아 예.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명을 하면 이게 말이 좀 커질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텐데도 대통령께서 직진이셔가지고 예. 항상 그냥 임명을 하신 예. 겁니까? 우리 대통령은 상당히 그 주관이 강하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뭐 법적으로 특별히 하자가 있지 않다 그러면 예. 뭐 그런 정도의 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어떤 그 위원회의 기능에 예. 어떤 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저희가 괜찮다 싶으면 임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아, 괜찮은 사람입니까? 예. 관련해서 문제는 사람? 상관 없는 건 아니고 예. 과거사 위원회가 사삼 빼고 예. 나머지 한국전쟁 전후를 비롯해서 권위주의 통치식 전까지 과거사를 다루고 있는 곳이고 예. 또 아시겠지만 결정문이 나오면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긴 하지만 거기도 예. 이제 위원장이 혼자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예. 그 위원들의 회의체로 결정을 하고. 아 근데 그게 때문에. 지금 여야 4대 4 추천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구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 대개는 이제 그런 경우는 예. 위원회마다 다 있죠. 아, 소위가 두 개가 있고 예. 전체 회의가 있는데 예. 의결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예. 위원장님이 결재하게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 그 구조상 여야 그 추천 위원들이 항상 그 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느 하나 처음에 사안이 발생할 때. 그러면은 그때는 무조건 위원장의 그 발언이 그대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굉장히 큰 힘을 갖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은 이제 동수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예.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 위원장 사실 저도 이제 정확하게 과거사 위원회의 예. 그 위원 구성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예. 위원 중에서 고르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만일에 짝수로 돼 있다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캐스팅 보트를 갖기는 어려울 테고요. 예. 이미 이제 소위 말해서 여당 예. 쪽의 추천 인사들이 예.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러면 위원장 빼놓고 짝수로 가부동수가 되더라도 그건 이미 이제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진영은 이렇게 세력 분포는 예. 나눠져 있는 거니까. 아니 그 포스트로 되어 있고요. 7명인지 9명 헷갈리긴 한데 예. 상임 위상임 포함해 가지고 예. 예. 결국은 이제 의견이 참여하면 위원장님 예. 결정하신 대로 가독되겠습니다. 예. 제가 명단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예. 어쨌거나 예. 제가 알기로도 지금 4대 4의 캐스팅 보트를 쥐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서 네, 오늘 또 추가로 새로운 상임위원들이 진화에 예, 임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카톡으로 알려줬습니다. 최신 뉴스네요. 그렇죠. 예. 제주도 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의 성향은 혹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바로 지금 들어온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상임위원 한 분하고 비서님 예. 세 분인데 예. 두 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적 민주당 출신한 거니까 예. 진보적인 분이고 두 분은 또 반대로 보수적인 분이. 아 이것도 예. 동수군요 지금 그러면.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추천이니까. 네, 요 그렇죠. 제가 이름을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보니까. 예. 변호사님 이상희 변호사님 계시고. 허 교수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저희가 나중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유튜브에. 자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과거사 위원회도 그렇고 이제 사삼 위원회도 그렇고 앞으로 이 위원들이 이제 바뀌는 그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야 동수로 추천하는 곳이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사삼 위원 같은 경우에도 혹시 좀 그 위원들이 조금 보수 성향으로 많이 바뀌어 가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그거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지난 1월 17일 날 사삼 단체하고 예. 국회의원 세 분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 가지고 예. 예. 사삼에 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소한 극우 인사 또는 사삼특별법을 부정하는 분들은 빼고 예. 합리적인 인사를 해달라고 정부에다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에 지금 연장선상인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물론 변호사님 말대로라면 이제 뭐 크게 힘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발휘할 수도 있는 또 부분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조금 논란이 되는 분들을 임명하는 것은 이것을 뭐 과거로 좀 되돌 역사적인 인식을 과거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한쪽에서는 그렇죠. 혹은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 아 이렇게 되면은 저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위원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지만은 뭐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지만은 앞으로는 뭐 크게 더 뭐 개선시키거나 더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을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의심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진화위 우리 약칭으로 만들어진 거는 예.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는 거의 이제 활동을 거의 못 하고 사실상 이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 예,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 지난 정부 때 예. 다시 만들어지면서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원래 이제 진화위의 어떤 그 성격 자체가 예, 과거에 예. 이제 특별히 이제 뭐 국가나 예. 국가 형성 과정 이제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떤 민간인들의 피해 이런 부분에 예. 집중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소위 그 굳이 진영을 난다 그러면 진보적인 시각에서 일을 하도록 어떤 기관 속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위원장을 그렇게 이제 선임한 거는 제가 볼 예. 때는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그 어떤 방향에 나오는 것을 예, 예. 조금은 이제 제어를 하자라는 면에서 균형 잡기 차원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거기서 다루는 어떤 사건 하나마다가 예, 예, 예. 누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주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성격의 예.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에 어떤 위원장의 그런 결정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서 예. 정말 문제 있는 결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예. 거기도 다 자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이제 위원회 결정에 관련된 것은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노출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예.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고 예, 예. 여론과 언론의 검증과 비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너무 우리가 이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건 아니고 다만 지금 이번에 그 개정안이 나온 거는 사전에 그런 예. 소재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예, 그 예. 어떤 치우치지 않는 분을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는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 정부와의 과거사 위원장들은 조금 예. 좀 진보적으로 치우친 성향이 있었다라는 그 인식이 있는 것이고 일단 하나가 그다음에 좀 약간 그 말을 흐리시긴 했는데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예. 이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예, 선제돼 있으니까 활동을 하고 있죠. 예. 예. 거의 공무원 100명이 됐습니다. 예. 일을 하셔야죠. 예. 진화위가. 아니 과거에 그럼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 위원들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때도 활동 기간 있었고 종료됐다가 예. 이제 2기가 구성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 의지가 안 보이니 사실 일을 거의 못 한다라는 얘기들이 예. 많았었는데 뭐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기간 제한을 둬가지고 예. 그 기간 안에 마무리 못 하면 사실 네. 일을 하다가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우리 위원회 활동 기간이 있으니까 저 안에 할 수 있는 일들만 하자 되니까 벌써 업무 범위가 확 축소가 돼버리는 거죠. 예. 네. 자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 송재호 의원이 이거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잖아요. 그리고 예. 아까 뭐 광주 쪽에서도 그 이미 한번 법률이 나왔었다고 발의가 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변호사님도 이거 뭐 이거는 괜찮은 법안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청문회를 예, 뭐 한다는 예, 말씀. 사실은 뭐 진화위의 성격이 예. 어찌 보면은 이제 과거의 역사에 관한 평가도 되고 또 예. 발굴하는 역사를 발굴하는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결정이 나와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인사가 적어도 위원장은 예.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예. 센터장님도 이 부분은 당연히 찬성하실 거고. 예, 당연히 뭐 예. 청문회 거치면서 예. 객관적인 사람들이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그 현실성 이것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냐에 대한 현실성을 좀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 법안 발의됐다는 소식 듣고 주변에 좀 여쭤보니까 다들 좀 회의적이시더라고요. 이게 통과되겠어 그러던데.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데 예. 예, 지금 뭐 발의한 의원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예. 법안의 성격상 민주당에서는 뭐 당론으로 추진할 것 같은데 물론 예. 뭐 다른 당의 입장에서는 더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국회의 의석분포상으로 볼 때는 통과가 되는 것이 그 얘기던데요. 예.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관심이 좀 민주당 의원들도 예. 이 부분에 맞냐라고 물어보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법률상 비쟁점 법안이 돼야 되는데 예. 또 어쨌든 이데올로기가 있는 내용이라서 아마 쟁점 법안으로 분류가 되다 보면 예. 이번 국회 임기까지는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이제 4월까지 임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 쟁점 법안이 되다 보면 아, 또 밀리고 밀리다 밀리고 밀리고 하다 보면 예. 이제 원래 상반기 정도까지 통과 안 되면 내가 보기엔 거의 예. 없거든요 법안 통과가. 예, 예. 그럼 사실은 그냥 법안만 발의해놓고 이런 예. 걸 보면은 예. 뭐 사실 저도 뭐 국회 의사 그 진행 그 과정을 잘 모르겠는데 아직 1년도 이상 남았는데 그런 이제 쟁점 법안이 돼서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예.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했으면 민주당에서 벌써 일찌감치 발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5.18 의원... 관련된 예, 예. 것도 이제 5.18 쪽에서도 예. 법안이 낸 거고 추가적으로 예. 법안 낸 거기 때문에 예.
행안에서 다뤄지면 좋은데 사실 아직까지는 행안에서 그러니까 다뤄질지 약간 미지수인 거죠. 국회의 어떤 의사 일정이 이제 아주 기술적으로 어렵게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떤 법안이 그 대 저기 지금 20대인가요? 21대인가? 아무튼 그 임기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정도로 절차가 이렇게 지연되지는 않을 거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비쟁점 법안이 아니라 쟁점으로 넘어가고 쟁점으로 분류되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아니, 상당히 오래 걸려도 4년의 임기 안에는 통과할 수 있었겠죠. 아니 김광동이란 분이 될지 몰랐어요. 아니 그 김광동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지만 아니 이 제도를 놓고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 몰려다니기나 하고 몰려다니진 않습니다. 아, 이번에도 밖에서 몰려다니잖아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라고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계신 현 변호사님의 말씀이셨는데 정리를 하자면 일단 그 센터장님이 아마 하실 말씀이겠지만은 김광동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런 인사가 임명될 거라는 생각조차 안 해봤었기 때문에 이런 청문회 제도의 필요성에 그치,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안 했을 것이다. 그거 사실은 하나. 사실은 그거죠. 예, 그거 하나. 대통령 선거에서 질 줄 몰랐던 거겠죠. 아니, 그런 관점은 아니고. 예. 김광동 위원장. 왜냐하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왔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위원장을 시켰을 거잖아요. 예. 오히려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일단 공부 좀 하시라는 현 변호사님의 일갈이 있었고.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반대로 여쭤보자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이런 법안을 좀 발의를 못하는 겁니까? 뭐 사실은 발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공부 안 하셨어요? 뭐 그만큼 민주당만큼 어떤 그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일단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현재 제도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임명에 대해서 하나의 절차를 더 걸자고 하면은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뭐 환영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청문회 통과 안 되도록 임명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왜냐하면은 왜 나왔냐면 김광동 위원장님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굳이 합리적 보수라든가 따뜻한 보수면 상관이 없었는데 역사 너무 강경하게 저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공부를 하는 건 사실은 그는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이제 비평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정파에서 어떤 권력을 잡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제도를 느슨하게 만들고 있으면 그 전제가 깨지면 그 피해를 자기 정파가 다 고스란히 보고 어쩌면 그게 정파뿐만 아니라 국민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범이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사실 그런 거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 말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은 두 분의 얘기라면 이제 현 변호사님께서는 뭐 그 정당성의 관점에서 당위성 관점에서는 이게 좀 필요할 수도 있는 법이다라는 말씀하시지만은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시고 이게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어떤 행안위에서 법안 소위에서 하다가 뭐 그리고 사실 국회의 어떤 그 의안이라는 것들이 그 법률안 자체의 정당성 이런 것도 따지지만 어떤 이제 정치적인 협상과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뭘 주고받을 거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여야 간에 주고받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주고받기에 좀 매력적인 법안일 것인가 그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발의는 된 것이고 내용은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저희가 지켜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저는 뭐 또 나중에 자동 폐기 됐다 뭐 그 소식 전해드리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자, 저희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